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포진은 손과 발의 피부에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물이 지어서 생기는 비염증성 수포성 질환입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는 이 한포진도 이제 약물 치료, 연고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로는 이제 잘 낫지도 않고요. 또 재발을 반복하고 또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로 이제 약물이나 연고제를 사용을 해서 염증과 같은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물질은 이제 약물은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신체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혈류를 정지시켜서 이제 약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혈류 장애를 일으키고요. 또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포진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약물로 치료하기가 어렵고 또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포진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세포의 산화와 변질, 그리고 면역 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세포가 산화되고 변질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몸에 쌓이는 노폐물과 독소가 원인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또 호전시킬 수가 있겠죠.